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동영상 강의 또는 온라인 강의 촬영할 때 스튜디오에서의 하는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영상에서는 제가 메이크업하는 부분을 팁을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헤어 스타일링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머리가 긴 여자 강사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생머리보다는 살짝 웨이브를 넣는다거나 또는 웨이브를 넣어서 묶어주시는 깔끔함이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묶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도 묶는 것보다는 전 풀는 걸 좀 선호해서 고데기를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생머리지만 실제로는 머리를 할 때 고데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데기는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원형 고데기 쓰시면 돼요. 이 제품은 진짜 오래 썼어요. 그래서 좀 두꺼워요. 얇은 게 아니고 두꺼운 원형이라 굵은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제품 원형 고데기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추천드리는 고데기는 이 제품이에요. 일자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각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나이아가라 고데기라고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이 헤어스타일링 팁 할 때 여기 이런 볼륨 넣는 용으로 다 스타일링 하고 나서 여기 안을 찍어주는 용으로 이 고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고데기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고데기를 많이 하면 머리가 많이 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고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드라이기도 많이 써서 머리가 상하더라고요. 고데기 할 때 주의점, 머리를 완전하게 말려주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도 많이 상하고 고데기 컬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말려주신 상태에서 고데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촬영할 때 헤어스타일링 팁은 일단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잔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뒤에 보면 크로마키 배경이라고 하죠.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크로마키 배경에 배경을 입혀서 영상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합성할 때에 잔머리가 많이 보이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저도 잔머리가 꽤 있는 편이에요. 보이시죠? 이런 잔머리들. 그리고 이런 잔머리들은 고체 왁스 또는 스프레이 같은 것들로 최대한 깔끔하게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저도 온라인 강의 촬영을 많이 좀 하는 편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없던 이런 스타일링 노하우들, 저만의 노하우들, 저한테 어울리는 이런 것들 생기는 것 같아요. 절반 넣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을. 고데기 같은 경우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금방 느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방향 잡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고데기를 안 하다가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면 편하긴 한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리고 자연스러운 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용실 파마보다는 어느 순간 고데기를 좀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고데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마를 하셨더라도 고데기로 좀 더 여러분들의 파마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는 스타일링도 필요하겠죠? 남성분들도 파마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주시고 특히 남성분들의 헤어 팁은 이마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마를 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좀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려면 이마를 환하게 드러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왁스 같은 거나 스프레이로 이마를 드러내주시고 고데기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퍼머를 좀 살려주시면 어색하지 않으면서 스타일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전체 고데기를 웨이브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는 웨이브를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웨이브가 너무 지저분하게 있는 거는 촬영용으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하실 때는 항상 거울 보시고 이렇게 웨이브를 잘 말려있는지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항상 있잖아요. 촬영할 때는 핀 마이크를 여기다 꽂는다. 그러면 머리를 여기다 내리면 이 부스스거리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촬영 감독님도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라고 하실 거예요. 이 마이크가 없는 쪽은 이렇게 빼고 있는 쪽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스튜디오에 따라 마이크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중간보다는 한쪽에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웨이브를 하실 때도 이렇게 잘 말아서
부수수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울을 항상 보시고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웨이브를 다 넣었지만 특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쪽에 볼륨을 잘 살려줘야지 아무래도 좀 더 얼굴이 비교적 작아 보이는 효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쪽이 많이 눌려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데기, 요 고데기 있죠? 고데기로 살짝 속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볼륨을 넣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여기만 딱 찝어주는 거예요. 여기 한 두 번 정도.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뿌리 볼륨 파마한 느낌이 돼요, 고데기로. 실제로 미용실 가도 뿌리 볼륨 파마 하는 거 아시죠? 저도 파마할 때 그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효과를 이 고데기로도 줄 수 있어요. 볼륨을 넣어주는 거죠. 볼륨이 확실히 많이 살아요. 여기서 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찝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리면 훨씬 더 볼륨이 살죠. 그쵸? 반대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이쪽, 위쪽에다가만 살죠. 어때요? 볼륨이 확실히 살죠? 그래서 저는 고데기 할 때 꼭 이거 두 개 꼭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헤어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잔머리 같은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잔머리를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잔머리는 왁스도 좋아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 왁스, 고체 왁스나 하드 왁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꼭 남자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도 살짝 손으로 온도로 녹인 다음에 잔머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마키 배경에서 촬영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배경을 크로마키로 하면 이 뒤에다가 어떤 영상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성을 할 때 이런 잔머리가 있으면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잔머리와 배경이 합성했구나라는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잔머리는 최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또는 이런 스프레이, 웨이브라던가 여기 헤어라인까지 해서 살짝 멀리서 고정을 시켜주시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에는요, 저는 이 헤어 쿠션.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런 비어있는 공간 있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뭐 탈모가 있는 분들 막 여기도 많이 넣으시는데 저는 특히 여기가 좀 비어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내려오면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용도. 대신에 이거는 클렌징 하실 때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티나게 내려오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까지. 그래서 하얗게 비어있는 공간을 메꿔주는 용도로 써주시면 조명이 비쳤을 때 너무 밝게 되면요. 이런 데가 되게 부각이 돼요. 하얗게. 그래서 메꿔준 용도로 헤어 쿠션을 쓰면 헤어스타일링도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 촬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